1.2 웹 서버의 운영 기초. 네, 첫 번째로 기본 HTTP D 패키지 확인 및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CentOS 7 버전을 기본 설치, 예를 들어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설치 영상을 보셨으면 뭐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워크스테이션 설치하셨을 텐데, 예, CentOS 7에는 기본적으로 아파치 웹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2.4번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예전에 1.3버전까지는 패키지 이름이 이제 아파치였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검색할 때 apache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2.4버전, 2.0버전서부터는 패키지 이름 자체를 http로 바꿨기 때문에, 네, httpd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RPM, 레드 계열은 이제 RPM 패키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RPM 명령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uminstall httpd 명령만 내리면 네, 설치가 손쉽게 됩니다. 물론 뭐 인터넷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지만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CentOS 7.7 버전 네, 1908 네를 설치를 한 상태죠.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RPM 명령 복습할 겸 해보면 RPM -QA하고 파이프, QA형도 너무 많이 나오죠. 파이프 그래프 HTTP 하면 HTTPD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HTTPD 패키지가 이렇게 원래 사이트에서는 이제 소스를 하나로 다 이렇게 뭉쳐서 배포를 하는데, 패키징 할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지금도 2.4.6 버전이 네,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 한번 확인해 보죠. RPM -QI 하시고요. HTTPD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원래 사이트는 http.apache.org이고, 그 다음에 아파치 HTTP 서버고요. 버전은 2.4.6 버전이고요. 이 아파치 HTTP 서버에 있으면 파워풀하고, 뭐, 효율적이고, 뭐, 확장성이 좋은 어떤 이제, 확장성 있는 이제 웹서버다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일단 영어로 보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네, uminstall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HTTP 패키지를 웹서버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장을 넣은 거는 뭐냐면, 원래 제 책에는 그 소스를 설치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네, 소스를 설치를 하려면 이제 이 소스를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기 전에 기왕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웹서버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서버를 운영하는 때 보면 딱두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환경 설정 파일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몬 스크립트만 찾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행 데몬 스크립트, 즉 웹서버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그 스크립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뭐 CentOS 7의 기본 패키지들은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그 패키지 이름을 하기 때문에 뭐 데몬명 자체만 알고 계시면 뭐 데몬 스크립트는 소스 설치한 경우는 찾으셔야 되겠지만, 지금 뭐 거의 그 패키지 이름하고 동일한 데몬명을 동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주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환경 설정 파일만 찾으시면 되는데, 뭐 책에 나온 대로 이제 그 기본 설치되어 있는 그 아파치의 환경 설정 파일은 etc 밑에 hpd 밑에 conf 밑에 httpd.conf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언급된 세 가지만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네. 웹서버를 간단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먼저 해보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RPM 두 개를 찾는 건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환경 정 RPM-QL 하시고요. 이렇게 HTTP 하면 이 HTTPD라는 패키지 설치되어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다 보여드리는 거죠. 엔터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게 컴피그레이션 파일만 찾겠다면 QC를 조금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워낙 HTTP 패키지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설정 파일들이 보일 텐데, 네. 그주 환경 설정 파일은 뭐냐면 요겁니다. etc 밑에 httpd 밑에 conf 밑에 hp.conf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수정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웹서버를 아주 간단하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vi로 저 파일 열어보죠. vi etc 밑에 http 밑에 conf 밑에 hp.conf 열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제 샵으로 되어 있는, 그죠? 네, 샵으로 되어 있는
핵심 마크죠. 뭐 샵이라고 할게요. 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주석입니다. 사실 뭐 아파치 웹 서버를 이렇게 설치하셔도 크게 매뉴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설명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만 하시면 대부분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제가 뒤에 소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다 설명을 제가 뭐 영상으로 드릴 예정인데, 네,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웹서버만 가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설정만 한번 해보고, 이렇게 구현이 돼서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그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서버네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서버네임. 슬래시하고 이제 대문자 S 서버네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대문자 N입니다. N네임 검색하게 되면. 근데 여기 부분이 있죠. 근데 뭐 라인은 조금 소스마다 바뀔 다른데 set nu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set nu 하시면 예, 95번째 줄입니다. 95번째 줄에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 처리를 없애셔야 되고요. 없애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 있으면 도메인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메인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 설명 보면 if you host doesn't have rest 그 등록된 DNS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IP 어드레스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IP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죠. IP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창을 하나 더 열어서요. 네. IP를 인터페이스 컴픽은 IP ADR show 하시면 되는데 인터페이스 컴픽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장착되어 있는 IP가 보이실 텐데 만약에 이제 그냥 기본 버추어박스 운영하신다고 하게 되면 10.0.2.15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 더 추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IP로 하겠습니다. 만약 이 IP가 없으면 이 위에 거 버추어박스에서 기본적으로 할당하는 IP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윈도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윈도우하고 그뭐제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다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 이더넷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것도 보여드릴 겸해서 저 IP로 192.168.50.106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호스트 온리 어댑터라고 해서 윈도우랑 통신되는 IP 네트워크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P를 설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제가 106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또 말씀드린 샵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기본 설정이 이제 샵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네,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I 누르고 192.168.56.106번 하고요. 콜론 80은 이제 80번 포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DNS 서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설정이 서버 네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네임 했으면 이제 그이웹 서버의 역할은 뭐냐면 HTML 문서를 그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보여주는 역할인데 그럼 어디서 갖다 놓는다는 거죠? 지금 링크스에 디렉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HTML 문서를 만들 거 아니면 홈페이지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갖다 놓냐는 거죠. 그거를 지정하는 그 항목이 다큐멘트 루트입니다. 뭐 바로 근처에 있겠지만 검색해보세요. 다큐멘트 루트입니다. 네, 스펠링은 혹시 막 동영상이 빨리 간다고 하게 되면 책에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엔터 치면 바로 뭐 거의 밑에 있습니다. 109번째 줄 보면 네, 다큐멘트 루트가 다큐멘트가 문서고 루트가 이제 그 뿌리란 뜻이죠. 문서의 뿌리가 되는 디렉토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 설정이 어디냐면 var www.html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웹문서는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HTML 문서, 또 HTML, 또 HTML을 보통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HTML 문서는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디렉토리를 뭐 변경하시겠다면 변경하셔도 되는데 그냥 네, 이 항목이다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저 디렉토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그런 쪽 얘기하면 나중에 그 웹문서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웹서버는 여기에 있는 그 웹문서들을 이제 접속한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돼. 자,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 놓은 경우에 뭘 먼저 보여주려는 거죠? 웹서버 입장에서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렉토리 인덱스입니다. 디렉토리 인덱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i 인덱스입니다. 지금 d하고 i는 대문자입니다. 이쪽 치시면 역시 이것도 멀지않은 곳에 있는데 164번째 줄에 보시면 if 모듈이라고 되어 있고 디렉토리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이제 그 디렉토리가 디렉토리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인덱스가 이제 목록이라는 뜻이잖아요. 저희 디렉토리 인덱스 역할은 뭐냐면 아까 그 웹문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var www.html이거든요.
그 중에 뭘 먼저 인식할 거냐를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값이 index.html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페이지로 시작하는 문서는 index.html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통 예전에 뭐 지금 잘안 쓰지 막 드림워크 같은 거는 기본 첫 페이지가 index.html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index.html도 넣고 뭐 php 쓴다 그러면 index.php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1순위고요. index.html이 없다 그러면 index.html을 찾고요. index.html 없으면 index.php 즉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세 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쓸수 없습니다. 뭐 포비든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개만 일단 건드시면 네, 간단하게 이제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장을 하시고요. 콜론 WQ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네, 확인. 자, 그 다음에 그랩 하시고요. 서버네임. 자, 세 개. 그냥 복습하는 게 해보면 서버네임 하시고, etc 밑에, h 밑에, conf 밑에. 네, conf 밑에, h.conf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네, 그냥 요거는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그 항목을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그쵸. 아, 이거 빼야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나 잘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디렉토리 인덱스를 찾았고요. 아, 다큐멘트 루트죠. 예, 그래. 네. 네, 도큐멘트 루트 etc/h/conf/h/conf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웹문서 위치가 이제 조 위치라는 거죠. var www.html. 네. 자, 그럼 이제 저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cd, 예, var, 예, www.html 갑니다. 자, 이랬어 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이제 그 페이지는 뜨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캐스로 만들까요? index.html 하고요. head, title, 네, 아파치, 뭐, http, d, 뭐, http 서버라고 할게요. 네, 서버라고 하고요. 네, 타이틀 태그는 타이틀 막아주고요. 헤드 막아주고요. 그 다음 바디. 색깔 좀 줘볼까요? 비지 컬러. 원래 이제 색상표 샵 000에서 FFF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색깔 먹습니다. 옐로우 하고요. H1 태그로 강조해볼게요. 뭐, Welcome to Linux World 할게요. Welcome to Linux World 하고요. H1 태그 강조 태그죠. H2로 그냥 아파치 웹서버 이렇게 할게요. H2 네, 슬러시 바디로 택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HTML로 막아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 D 하시면 되겠죠. 그럼 LS 하면 여기 첫 페이지 index.html로 제가 만들었고요. cat index.ht 하면 저기 한번더 확인해 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웹서버를 띄우셔야 되겠죠. 웹서버 띄우는 거그 센터에서는 시스템 CTL 씁니다. 시스템 CTL 하고요. 시스템 CTL, CTL 컨트롤 약자고요. 스타트 하고요. HTTP D 하시면 네, 동작 이렇게 됩니다. 상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PS 명령으로 하셔도 되고요. 시스템 네, GTL 하시고요. 뭐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시고 HTTP 하시면 네, 이렇게 동작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다시 보죠. 띄우는 거는 시스템 CTL. 뒤에 점 서비스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시스템 CTL 스타트 뭐 HTTP 디아그램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가 상태를 보자면 액티브 러닝 되어 있다라고 보이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PS로 확인하셔도 돼요. ps, aux, pipe, grep, 보통 http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웹서버 데몬들이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폭스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죠? 조금 시간이 네. 걸리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로컬호스트라고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네, IP 쳐보겠습니다. 192.168.56.106번 하시면 지금 제가 그친 내용들이
네, 보일 겁니다. 이번에 아까 그 노란색으로 한거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윈도우에서도 이게 접속이 된다고 윈도우, 아이고, 윈도우도 한번, 네, 볼까요? 윈도우 제가 크롬 브라우저 한번 띄워볼게요. 크롬. 이건 이제 윈도우거든요. 예, 윈도우에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192점, 네, 168점, 방학도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56점, 106번 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네, 방화벽이 되어있나 보군요. 네, 방화벽.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F 날리겠습니다. 요건 아마 제 교재 앞부분에, 그 웹서버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이렇게, 이거 윈도우죠? 윈도우 브라우저에서 하는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안 되실 수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사설 IP로 깎는 걸 막는 것 같거든요. 106번. 아, 윈도우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어도 잘 되네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웹서버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HTTP 패키지의 주요 한계 설정 파일은, 네, etc 밑에, http 밑에, conf 밑에, h.conf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 개만 변경을 해주시면, 잠깐 변경 또는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네, 웹서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변경해야 될게 서버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샵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제거하면 뭐 웹서버가 뜨기는 뜨는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겁니다. 뭐 서버네임이 잘못됐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 샵을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 보통 이제 웹서버를 쓰는 경우 도메인이 있거든요. 더블더블케 도메인을 이제 부여하시는데 없으면 이제 IP로 지금 저희가 제가 같은 경우는 192.168점 이걸 지우고 네, 192점, 네, 168점, 네, 56점 저는 이제 106번이 생겼기 때문에 106번 한 거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뭐 이더넷 카드 추가적으로 선택 안 했다. 그리고 그냥 로컬에서만 테스트할 것이다. 예, 그러면 버추어박스 기본적으로 예, 10점, 0점 네, 2.15 되기 전에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EIP를 쓰시게 되면, 아, 윈도우 쪽에서는 통신이 안 된다는 거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트, 아까 말씀드렸죠? 웹문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한 항목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각종 HTML 문서를 갖다 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 뭘 먼저 인식할 거냐. 예, 그 항목이 예, 디렉토리 인덱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값이 이제 뭐 인덱스.ht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페이지는 인덱스.html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도 안 바꾸셔도 돼요. 이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1번만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웹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문서는 이제 HTML 이 디렉토리, 즉 다큐멘트 루트로 지정되어 있던 VAR에 더블더블더블에 HTML로 가서 첫 번째 페이지 문서인 index.html에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도메인이죠. 네, 도메인. 뭐 DNS 서버를 구성했다라고 가상적으로 도메인 구성했다고 하게 되면 이걸 하시면 되고 그 DNS로 구성한 걸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DNS 서버 영상을 또 지금 올려놨거든요. 뭐 그걸 보셨으면 이거 이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거이 지금 테스트하는 가상 서버도 없기 때문에 도메인을 써야겠다. 네, 그럼 가상 도메인 쓸수 있냐?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냐면 이제 네. 제 네트워크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DNS의 원조가 되는 파일, etc 밑에 호스트입니다. vi, etc 밑에 호스트에다가, 네, 자기가 사용할 도메인 등록하시면 돼요. 오 하시고요. 192.168점, 네, 56.106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10점대역밖에 없으면 10점대역 쓰시면 됩니다. 10.0.2.15 쓰시면 되고, 탭하고요. 네, www.linux.co.kr 할까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콜론 wq로요. 자, 여기에 지정하시면, 네. 여기 지정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바로 이 도메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etc 호스트 파일의 역할이, 네, 별칭을 등록하는, IP의 별칭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파이어폭스 꺼버렸나 보네. 네. 자, 그래서, 네, IP로 하셔도 되지만, 네, 이 도메인으로 네,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닫는 편이라. 지저분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www.
linux.nashio.kr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웹페이지 제게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시죠? 가상도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linux.nashio.kr 페이지로 간다. 지금 뭐 SU 그 리눅스사, 그죠? 수 리눅스사에서 SU 소프트죠, 지금. 거기서 운영 사이트 간다 그러면 내 시스템의 호스트 운영 예제를 잘못 설정하시면 탭으로 띄우셔야 돼요. 탭으로 띄우셔서 이렇게 이제 가상도면 쓸수 있고, 지금처럼 가상도면 설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컨피그레이션에서 바꿔주는 것도 좋죠. 그죠? VIDC 밑에, HT 밑에, conf 밑에, h.conf 가려서요. 서버네임 있는 대로 갈까요? 뭐 이렇게. 플러스 슬러시 서버네임 이렇게 하면,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도메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i 누르시고 www.linux.co.kr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cat etc 밑에 호스트에다가 만약에 가상적인 도메인 이렇게 등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이렇게 서버네임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있대요. etc 밑에, ht 밑에, conf 밑에, gd.conf 파일에 이렇게 도메인, IP 대신에 이제 도메인을 설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대부분 실무에 나가셔서 이제 그 아파치 웹서버를 설정하시게 되면 다 도메인 베이스로 하거든요. 도메인 없이 웹서버를 아마 구성하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다 도메인을 받고 또 대부분 이제 회사에 취업하셔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상 도메인을 설정하신 후에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어떤 실습들은 전부 다 도메인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실습할 예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도메인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상 도메인 설정이라는 그 책의 이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가상 도메인 기능을 실습을 하려면 etc 밑에 호스트 DNS의 원류가 된 파일에다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제가 그 기본적인 버처박스로 설치했을 때 IP인으로만 테스트한 거고요. 그 다음에 www.nashio.kr 했고 탭을 띄워서 이거는 별칭 www 하나 더 준 겁니다. www도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키.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www이라는 호스트명을 www 줬을 경우에는 뭐 이걸 또 같이 지정해주는 것도 별칭을 옆에서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가끔 제가 이렇게 잘 주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자기가 쓸 도메인 이렇게 주시면 되죠. 여기도 책에서는 제가 또 install.kr로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도메인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서버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시스템 레드햇 7계열에서는 시스템 CTL이라는 걸 쓰거든요. 시작하는 방법이 시스템 CTL 스타트하고 http.서비스인데 원래는 여기 이 파일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httpd만 하셔도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7.7 버전에서는 서비스 http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이 서비스 스크립트는 CentOS 6 버전 이전 버전에서 그러니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6 버전 쓰던 방식인데 최근에 나온 7 버전 EU 그 버전에서는 이제 서비스 스크립트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CTL로 확인하는 방법은 스테이터스인데 좀 자세히 보겠다가 마이너스 L 옵션 주시면 아까보다 좀 더 자세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가장 쉬운 방법은 3번처럼 PS 명령 쓰시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PS, AUX, PS, AUX은 다 보이라는 링스에서 다 보여달라는 그런 이제 그 명령어죠. 뭐 유닉스 그 시스템 V 계열은 PS-E 불 쓰는데 BSD 계열은 AUX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 파이프 그랩 HTTP 하셔서 뭐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기 떠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뭐 재시작하실 때는 뭐 시스템 CTL 리스타트 하시고 HTTP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에 점 서비스는 빼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팅 시에 이거 계속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enable 주시면 돼요. 시스템 CTL enable HTTP 하게 되면 재부팅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웹서버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확인을 해드렸지만 웹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파이어폭스를 클릭하시고 파이어폭스 하신 다음에 지정한 도메인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IP 아까 말씀드린 뭐 192.168. 0.106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0점 뭐 기본 버처박스 10.0.2.15 하시던지 IP는
아니면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귀찮으시면 로컬 호스트가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지스민 호스트에 로컬 호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더블 줬죠? 그 별칭 주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웹페이지가 웹서버가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을 하고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소스를 설치할 때는 지워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